아야야야야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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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랑해요. 자, 오늘의 부제 스타이즈본. 아, 이번에는요 위케이팝에 그동안 나왔던 분들 중에 가장 최연소예요. 제가 올해 20살인데 이분들이 저보다도 어리다고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가요계에 강력 펀치를 날린 분들, 2019 초특급 슈퍼 루키 로켓펀치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로켓펀치. 그룹 has hit the K-pop scene and it's none other than Rocket Punch is hoping to make a major impact. I've been very curious to watch Rocket Punch because it comes from a legendary entertainment company like Woollim Entertainment who's created beloved groups around the world like Infinite, Lovelies, and Golden Child. So, I'm really curious to meet one of what I think is one of the standout K-pop girl groups of 2019. Are you ready to meet Rocket Punch? Let's go. 로켓펀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수윤 에너지 수윤입니다. 수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영양제 주리입니다. 아, 영양제 주리.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소희입니다. 소희.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리더 연희입니다. 연희.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막내 다현입니다. 다현!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푸들 윤경입니다. 윤경! 우리 로켓펀치는 데뷔한 지 얼마 됐죠, 지금? 저희 이제 18일 됐나요? 18일? 8월 7일에 정식 데뷔했습니다. 어때, 좀 실감은 나세요? 요즘 음악방송 이제 막 하기 시작하면서 네.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또 제가 알기로는 주리 씨가 아이돌 경력직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한국에서 로켓펀치로 데뷔를 하시게 됐는데 네. 주리 씨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이 네. 아이돌이 다 됐구나 했을 때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뭔가 얼굴이 보면 아니야 얼굴 보면 거울 보면 네네 표정 연습할 때 표정 연습할 때 뭔가 네. 어느 쪽 얼굴이 예쁜지 네, 예쁜지 네. 이런 거 이야기 했을 때 아 네. 아이돌 됐구나 생각해요. 아 뭔가. 일단 어느 쪽 얼굴이 예쁜지 네. 서로 네, 왼쪽이다 오른쪽이냐 이렇게. 아 그럼 주리는 어느 쪽이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아, 그럼 왼쪽 오른쪽 한번 해주세요. 예쁜 표정. 3, 2, 1. 아, 오른쪽. 아~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하나. 아, 오른쪽. 아, 오른쪽. 누구한테 크게 한번 혼났나봐요. 오른쪽으로 절대 돌지 말라고. 오른쪽 싫어. 야, 오른쪽 싫어요. 그러면 오늘 주리는 무조건 왼쪽으로만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왼쪽으로만. 예. 근데 다현 씨. 다현 씨는 어때요? 언제 우리가 아 걸그룹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막 네. 노래가 나오거든요. 빈밤붐 노래가. 아, 그때 맞아요. 막 아 진짜 실감 나고. 실감 나는데 어 우리가 로켓펀치인데 라고 하면서 계산대 좀 어슬렁거리고. 아, 그러네. 괜히 안무 한번 하고 이렇게. 아, 안무. 아, 네. 네. 이건가 하면서 어 혹시 로켓펀치 아 맞아요 하면서 아, 그렇게 좋습니다. 아,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또 앨범 소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앨범 소개 담당 누굽니까? 자, 네. 수윤. 오. 네, 저희 로켓펀치 데뷔 앨범 핑크펀치는 1번 트랙에 인트로가 있어요.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표현해준 곡이고, 다음이 2번 트랙에 저희 빈밤붐 타이틀곡이고, 다음에 수록곡을 통해서 저희 로켓펀치의 매력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외웠다, 잘 외웠어요. 잘 외웠어요. 잘 외웠어요. 예.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소중한 앨범인데, 한번 볼까요? 앨범을? 한번 볼까요? 네. 예.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로켓펀치 여러분들. 오. 자, 보십시오. 오. 자, 보십시오. 오. 자, 보십시오. 네. 우와. 진짜. 자, 진짜 앨범이. 아, 자, 진짜. 이거 만지면 큰일 나요. 만지면 크게 고장나요. 고장나. 이거 만지면 큰일 나요. 만지면 크게 고장나. 고장나. 만지면 노래 나와요. 예. 노래 나와요. 자, 이거. 이게 바로 로켓펀치의 앨범이죠. 예, 저희 위 K-팝에서만 볼 수 있는 리미티드 한정판 확장반이에요. 와우.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이 오셔서 네,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예. 한번 열어보시죠. 네.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이거 진짜야. 진짜 네. 안에 다 있어. 가짜 일은 없잖아요, 언니 근데. 아, 진짜. 가짜 일은 없잖아. 죄송합니다. 쓰지 마시고요. 이제 앨범을 한번 볼까요, 우리 승민 씨? 여기 이제 로켓펀치. 예. 뭐 이렇게 딱 이름이 이렇게 딱 있고요. 주리, 연희, 수윤, 예, 윤경, 윤경, 소희, 다현까지 다 있어요. 맞죠? 네. 확실하죠. 네. 그것도 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아, 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맞다. 예. 빠밤. 따란 따란. 오픈. 따란 따란. 오픈. 우와! 우와! CD까지 꺼내고. 아, CD 귀여워. CD 귀여워. 너무 귀엽죠? CD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진짜? 설마, 설마, 설마. 아! LP판? 설마, 설마. 아! 진짜로. 예. 우와. 오! 와, 대박. 자, 이렇게 저희가 리미티드 한정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이제 앨범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뮤직비디오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뮤직비디오 만나보시죠. 와! 아, 귀여워! 아, 네. 좋아. 노래가 굉장히 네. 쏙쏙 박히는데 네. 그럼 리더 연희 씨가 타이틀곡 네. 빈밤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빈밤붐은요. 네. 독일어로 종소리 땡땡땡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을 향해 저희만의 노래를 널리 울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포부를 담은 곡이다. 그 신인의 당찬 패기가 그쵸. 또 있고요. 그 가사 안에 회사 이름이 있어요. 울림.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건 정말 신인들, 신인만이 할 수 있는 맞아요. 회사 이야기. 제어 페이. 예. 일단 제어 페이. 예. 일단 살짝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제어 페이. 제어 페이. 느껴져.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제어 페이. 네, 이번 순서는 팬 여러분들과 로켓펀치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위케이팝의 대해자 코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저희가 내 심장 속에 하루 종일 빔밤붐 울리는 로켓펀치의 모습은? 이라는 주제로 로켓펀치의 전 세계 팬분들에게 다양한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 소원입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다재다능한 우리 멤버들의 개인기도 있다면 보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위케이팝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팬분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자, 그러면 우리 로켓펀치의 개인기. 네, 자, 우리 소희 한번 가볼게요, 소희. 저는 도라에몽 선, 아, 도라에몽. 도라에몽 선배님이에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요? 맞아요. 저는 둘리 선배님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86년 데뷔세요. 다 선배님이세요. 맞아요. 선배님이세요, 다. 뭐, 피카츄 선배님도 계시고. 네. 자, 여러분, 도라에몽 선배님이요. 네, 도라에몽 선배님 상대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친구야, 또 총총이한테 맞은 거야? 친구야, 또 총총이한테 맞은 거야? 대나무 헬리콥터! 아, 잘한다. 잠깐만, 잠깐만. 와우. 방금 줄이 따라한 거 아니었어요? 줄이도 도라에몽 상대모사 할 수 있죠? 네. 한번 수락 한번 해볼게요. 친구야! 오! 아, 또 친구야! 오! 아, 또 친구야! 오! 아, 똑같은데? 자, 수리 바로 가다요. 퉁퉁이한테 맞은 거야! 친구야! 퉁퉁이한테 맞은 거야! 우리 또 다현의 개인기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약간 긴 열전의 느낌이에요. 네, 네? 저는 눈 빨리 깜빡거리기가 제 개인기입니다. 오. 이거는 큰 개인기예요. 진짜 빨라요. 이경규 선배님의 이은 이제 눈 왔다리 빨리 왔다리. 깜빡거리기로.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빠른데? 더, 이거 더 쪼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좀만 더 빠르게 갈게요. 네네네. 시작.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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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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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다다다다다다 승민아 귀여워요. 승민이 장모 아니죠? 귀여워요. 이거 어떡해. 네. 자 우리 연예인 또 다른 개인기 있나요? 네. 저 잘하는 거 있는데 참참참 잘하거든요. 참참참을 잘해요? 참참참이요? 네. 참참참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은 참참참을 잘해요. 오케이 이리 와봐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봐. 불안하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는 어, 이거 우리 네 명 MC를 이기면 진짜 인정.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참참참 인정. 아, 오케이 오케이 참 잘해요 저희. 자 갑니다. 참참참 참참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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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겼는데요? 네네 알겠어요. 이미 끝났어. 잘하는데 갑니다. 원래 연희 파이팅. 연희 참참참 아이 뭐야 참참참 아이 뭐야 참참참 아이 뭐야 뭐야 아니 저희 안 했죠. 못하는 게 개인 게 아니죠. 못하는 게 봤는데 반대로 반대로 어 일단은 연희는 지금 현존하는 걸그룹 중에 참참참을 가장 못한다. 아,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어 다음 걸 읽어드릴게요. 로켓펀치 네? 멤버들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 흉내내주세요. 어 이거 너무 귀엽죠. 뭐 강아지도 있고 우리 인성 씨는 아기 고양이 있고. 아. 네. 얼마나 좋아요. 예. 네. 우리 다원 씨. 다원 씨는 저요? 네. 저는 아기? 아기? 악귀! 악귀! 잠깐만 타임 타임! 악귀! 애기! 악귀! 자 그러면 애기 소리 한번 내줘요. 아, 해봐요! 아, 저는... 아, 해봐요! 내 옆에 앉았잖아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미친 듯이 시킬 거예요! 자 화이팅! 화이팅! 3, 2, 1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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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뭐 없으세요? 저요? 저 물개 있어요 물개! 물개! 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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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헉!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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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연인! 과연 연인은? 연인은? 저 그게 좀 어려운데 제가 원래 팬분들한테 사막여우를 닮았다고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 있다. 사막여우. 네, 사막여우예요. 자, 3, 2, 1. 사막여우. 사막여우. 자, 우리 소희. 저는 멍멍이를 해보겠습니다. 멍멍이 좋아요. 멍멍이. 자, 3, 2, 1. 왈왈! 아, 왈왈! 왈왈. 어, 왈왈. 자, 이제 줄이가요. 네, 줄이 곰. 곰가요, 곰? 곰 느낌? 곰. 네네네. 자, 3, 2, 1. 자, 타임. 곰. 아, 귀엽다. 곰이죠. 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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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진짜 팬분들 없으면 내가 한번 호되게 한번 뭘 하려고 했는데, 어, 인정 이러고 했어요. 수윤. 저 상어 닮았다고. 상어. 상어요? 전 상어 소리 한 번도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소리 어떻게든 내야 돼요. 어, 네. 네, 갑니다. 어, 닭 아닌가요? 네? 상어예요. 아, 상어죠, 아니에요. 이거 닭 아니죠, 닭. 네. 자, 갑니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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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어, 귀상어예요. 귀상어? 제가 봤습니다. 확실해요? 네, 귀상어예요. 인정합니까? 네. 인정. 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원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 소원입니다. 로켓펀치 멤버들이 요즘 자주 듣는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아, 자, 그러면 아, 우리 수윤부터 갑니다. 아, 네, 저는 최근에 알라딘 영화를 보고 스피츄라라는 노래에 빠져서. 자, 갑니다. 3, 2, 1. Cause I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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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이번에 주리 갈게요, 주리. 네, 어, 태연 선배님. 오! I blame on you. I blame on you. 오, 좋아요. 예. 네. 자, 5, 6, 7, 8. I blame on you, 달 수 없는 시간을 지나서. I blame on you, 흔들리는 그날의 조각들. 와! 발음이, 발음이. 좋아, 예. 와, 감사합니다. 흔히 연습을 많이 한 게 티가 나요. 예. 발음 연습하고, 예. 자, 우리 다현. 네, 저는 헤이즈 선배님의 돌아오지 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5살인데 돌아오지 마. 어떤 감성인지, 예, 한번 가봅니다. 5, 6, 7, 8. 넌 나에게 돌아오지 마. 날 보지 마. 지나쳐가. 넌 행복해야 하니까.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어이, 풋풋해요. 이번에는 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팬분들의 소원을 들어보는 오우. 시간입니다. 예. 네. 일단 현장에 네. 계신 팬분들이 로켓펀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소원을 다양하게 요청할 수 있는 위케이팝 톡방을 개설을 했고요. 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소원이나 로켓펀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실시간으로 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예. 자, 파트 바꿔 부르기 많고요. 줄이 한국어 빨리 말하기요. 잘하죠. 네네. 로펀 귀여워. 아, 줄이 언니 호랑이 포즈로 어흥 한번 해주세요. 자, 어흥. 어흥. 오케이, 됐어요. 이런 거는 빨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일단,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야자 타임을 좀 해달라. 예. 라고 했는데, 우리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 좋아요, 거꾸로.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좋습니다. 예.
제가 딱 15초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딱 15초가 기분 안 나쁠 정도예요. 예. 어, 뭐, 형 편하게 하세요. 아, 말씀 편하게 하세요. 말하지 마. 말씀 편하게 하세요.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언니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 다들 조용히 하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엽다. 죄송합니다. 귀엽다. 죄송합니다. 귀엽다. 저 원래 좀 귀여워요. 아. 아, 승민 오빠 몇 마디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신영아 매 회차마다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우와. 많이 고맙다 정말. 우와. 많이 고맙다 정말. 우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야자 타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딱 15분 끝났어요. 15초 끝났어요. 15초. 아, 15초가 15분 어, 같았어요. 길,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나 진짜 다음번에 야자 타임 하나 봐라. 예. 일단 그리고 아직 우리 로켓펀치의 팬덤 이름이 정해지지 맞습니다.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로켓펀치의 팬클럽 이름을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로켓단 나오네요. 로켓단. 로켓 비행펀치도 자, 이거지 로켓단. 가장 중요한 건 이유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로켓단 어떻게? 바로. 아, 로켓단. 이유도 같이 해주세요. 원펀치 수리강냉이. 아, 원펀치 수리강냉이. 여러분 이유도. 이유도 말해보이 그냥 로켓단. 아, 로켓단. 냥냥 나로호. 로켓단이 굉장히 많고요. 예. 로켓단. 아, 쿠팡이 웬 말이에요, 쿠팡. 아, 저기. 아, 로켓 배송. 로켓 배송. 그럼 이유도 같이 도와주셔도 돼요. 아, 로렉스. 로렉스. 로켓 펀치 렛츠고 스타가 되자. 로렉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로렉스. 우리 멤버들이 원하는 이거 보다가 이거는 좀 괜찮은데요? 하는 거를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낭냥 펀치라고 고양이 펀치처럼 귀여운 팬분들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약간 좀 신박한 거긴 한데 로드뷰? 아, 로드뷰? 전 세계를 돌아다니자. 찍목단이 스스로 갑자기 찍목단이요? 저희 다 찍목이어가지고 아, 부먹 찍먹 할 때 그 찍먹 봐요? 다 찍먹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도 그들의 취향을 맞추겠다. 찍목단. 아,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쿠팡을 못 이겨요. 쿠팡? 예, 쿠팡단. 에이! 멤버 주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는? 엉덩이! 자! 맞아요! 땡! 땡! 고구마! 라이 하이 X1! 안녕하세요, X1입니다! 돌려주세요! 후! 진짜 앞으로 가라! 아, 이거 좋아! 오늘 찍은 거 아니야, 막 누구야? 그거. 바로! 하지 말라! 저기! 맞아. 잠시만! 우석아, 어디 있어? 아름다워, 이 전부 던져봐, 멋지게. 날 보여줄게 내 맘에 울림 느껴지게 우연 하늘 높이 날아 올라 yeah 이 세상 끝까지 모두가 놀라게 기대해도 좋아 험하지 않잖아
거절은 것만 같아. 수면 고개 넘어 너를 아를 것만 싶어. 달빛 아래 설레 불고 놀이처럼 보여줘 색다르게 잊지 못하게 울려 퍼져 빈밤보 빈밤보 귓가에 맴도는 저 소리가 나 지금 뜨거워지는 더 미설레 나 지금 이제 우리 추억의 여기 두근두근 거리게 너도 이렇게 눈 맞지 맞지 아이스크림 같은 걸 저상의 상의 상의 feeling 빈밤붐 빈밤붐 우린 통할 줄 알았지 마치 라이팅 같은 걸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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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feeling 빈밤붐 빈밤붐 주인공은 네, 엑스원 플래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1위는요. 엑스원 축하드립니다.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엑스원. 이따우리도 많이 겪어 Friends don't wake up I heart you You're the one only I'm in fire Light me up and I'll light you brighter All the wish you got me 멈춘 듯이 태워 입을 꺼서 light up I can't take you high I'm alone 이제 시간이 됐어 계속이 넘쳐 저기 높은 곳으로 Hello WeK Pop, this is Jeff in New York. There are 11 boys who have received a lot of love from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even before their debut. They are X1. With their debut, X1 showed their infinite potential. The synergy between these members were inevitably amazing, with X1 listed on 3 different Billboard charts even before their debut. And perhaps most impressively, X1 hit the number 2 spot on Billboard's Social 50 chart, putting them just behind BTS. Then, once Quantum Leap was released, I read that they created new records by selling 500,000 albums in Korea, the first time a Ricky group has done so in K-pop history. Believe it or not, X1's story is just beginning. Will you join me in igniting the flash to X1's Quantum Leap? Are you ready? Yeah! 2019년 최고의 K-pop 기대주! 완성형 아이돌이죠. X1 나와주세요! X1! 안녕하세요. 자,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후!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후! 자, 우리 엑스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먼저 우리 위케이팝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ly High X1! 안녕하세요, X1입니다! 야, 이 열기가 야,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표 씨부터 멤버들 네. 각자 개인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대표 사랑둥이 손동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요?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좋은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기둥 한승우입니다. 아우. 리더. 네.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비타민 송현준입니다. 아, 상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원에서 청순 섹시를 맡고 있는 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네, 좋아요. 예, yeah, 예. Yeah. 청순 섹시. 어, 네, 안녕하세요. 엑스원. 엑스원.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직각업계 차준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볼살을 맡고 있는 남도현입니다. 네, 남도현 씨. 와우. 아, 볼살. 네,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흰머리 강민입니다. 아, 흰머리. 하얀 머리. 예. 네,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큐티미소 연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이제 인사만 했는데도 네. 진짜 여기가 후끈 달아오르네요. 너무 더워요. 굉장히 더워졌어요. 예. 예. 오늘로 데뷔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죠, 지금? 11일 정도. 11일이요? 아. 네. 11일 정도 됐어요? 네. 11 days죠. 데뷔 전이랑 요즘 좀 가장 달라진 점이 있어요, 우리 형준 씨. 우리 도현이가 키가 더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도현 씨가 키가 크네요. 잘 먹나 봐요, 우리 도현 씨가. 네, 맞습니다. 오. 5개요.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아, 저녁 세 끼. 아, 그러니까 이른 저녁, 저녁, 늦 저녁. 맞습니다. 이렇게. 아, 저 방송에서 그거 봤어요. 그 저녁에 컵라면 드시고 주무셔가지고 아침에 트레이너 선생님이.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지금 대세고 장난 아니죠. 굉장히 핫한 신인인데 네네. 데뷔 앨범이 발매 첫날에 무려 판매량이 26만 장. 와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게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화제 엑스원 데뷔 앨범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죠. 아티스트들이 더 기대하는 순서 위케이팝만의 리미티드 초대형 앨범입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자, 앨범 들어와 주세요. 어디? 어디 있어? 진짜 큽니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진짜요? 여러분들도 갖고 싶을 거예요. 예. 맞아요. 와, 아하, 맞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크다. 와, 대박. 진짜 크다. 와, 대박. 진짜 크다. 와, 대박.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앨범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I want it. 아, 진짜 I want it. 와, 장난 아닙니다. 우리 한결 씨. 아, 궁금해 죽겠죠. 이게 네. 겉에만 궁금해 죽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 진짜 이거 열려요. 예, 네, 이거 열립니다. 예, 네. 네, 이거 열립니다. 예, 네. 네, 이거 열립니다. 예, 네. 네, 이거 열립니다. 네. 이게 실사랑 똑같아요. 네, 진짜 똑같이 대박. 만들었어요. 예. 네. 아, 저 다음 장 열어요. 네. 네, 열어주세요. 원해요? 오. 네. 원해요? 오. 네. 아이고, 뭐 저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 아닙니다. 와. 우와. 신기하다. 아, 여러분. 대박. 아, 왜 그러십니까? 이게 위 케이팝이에요. 와, 대박이다. 또 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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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요? 네. 네. 아, 아유.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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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CD다. 아니, 우와. CD가 LP판 아니에요? LP판 뭐야? 약간 LP 같은 거예요. 우와. 오케이. 정말 LP처럼.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거 안 넘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우와. 네, 또 엑스원분들 저희가 준비한 이 초대형 앨범 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 아, 대박입니까? 대박이에요. 감사해요. 네, 감동 받았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감동 받았죠. 예. 일단은 앨범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 앨범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버전이 또 두 가지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블랙 앤 화이트. 앨범이 저희 비상 퀀텀 리프는 비상 버전과 퀀텀 리프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성님이 듣고 계신 게 비상 버전, 그리고 저기 있는 게 퀀텀 리프 버전인데 비상 버전은 11명의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날아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퀀텀 리프 버전은 저희 11명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서 큰 도약을 꿈꾼다는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아~
아, 완벽해요. 완벽해요. 언제 배웠어? 완벽합니다. 예. 아, 이거는 우리 우석 씨가 생각을 해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예. 아,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외워봤습니다. 주어진 대로 오케이. 아, 멘트 좋아요. 역시 야. 앨범 소개 외워야죠. 아, 예. 예. 온라인 사이트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온라인 쇼핑이. 아,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지금 이 앨범에 있는 X1 노래 전곡을 다 듣고 싶으시죠? 근데 물론 저희가 전곡을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했지만서도 그냥 쉽게는 못 들려드리죠. 예. 아~ 일단 오늘 저희가 엑소를 네. 위한 맞춤형 미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엑소 앨범에 수록된 총 7곡의 제목을 딴 미션 7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와우. 엑소 멤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해당 곡이 이제 전 세계 129개국 시청자들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미션에 이제 또 실패를 한다면 노래는 각자 이제 스밍으로 하는 걸로. 아, 아. 예, 뭐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일단 모든 미션을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미션을 성공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글로벌한 특전을 우리 X1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게 제작진에게 듣기로는 정말 네네. 역대급 스케일이다. 진짜 예. 역대급이에요. 진짜 제가 거짓말 진짜 안 하는데.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제는 진짜? 안 믿기 시작했어요. 이분들도 안 믿으시고 네. 시작 5분 만에 벌써, 안 믿기 벌써. 시작했어요, 인성 씨.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스페셜한 특전이 있는지. 예, 나왔네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뭐야? 위 케이팝을 하면서 이런 특전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예.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 엄청 했어요, 네. 정말로. 정말 역대급. 지금 특전이고요. 연예인 전용 땡땡땡 초와 땡땡땡 최고급 땡땡땡. 와, 뉴욕 타임스퀘어 예. 광고도 있어요. 아, 있어요. 와. 예. 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다 얘기가 돼 있고. 아, 네네. 진짜요? 예. 잠시만요. 네네. 초와 다음에 스팸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아니에요. 초호와 땡땡. 사실 조카 들어가 이제 작가분께서 잠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호와 약간 별장, 하와이 별장, 초호와 아파트, 최고급 슈퍼카. 슈퍼카 약간 영화입이라 했으니까 정말. 전용기 이런 것도 있을 수. 그렇죠. 전용기 필요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기 있긴 한데 다음 주에 누구 하나 없어지면 MC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냥 메인 체제로. 예. 누가 하나 사라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네. 야, 도현아, 2 플러스 한우 세트 있어, 도현아. 우리 엑선 우리 멤버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좀 받고 싶은지 우리 은상 씨. 저는 네?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고. 와우. 아,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고. 네. 역시 뉴욕이죠. 탐나죠? 네, 탐납니다. 솔직히 탐나죠. 예. 저는 왠지 여기 가려져 있는 아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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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성신은요? 저는 한우 세트. 아, 아 한우 세트. 역시 네, 한우 세트. 저랑 같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 네. 승민 씨도 한우 네. 세트. 역시 한우가 네, 최고죠. 고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약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투시. 아, 그런가요? 아하. 네. 왜 보이지? 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김요한 씨는 살짝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아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예. 방송장이들 일단 선물 받으실 자신 있나요? 아우 자신 네, 네. 자신 있어요? 네,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몸풀기 미션입니다. 자 바로 자. 그 이름은 위 케이팝에 입장하셨습니다. 네. 프로필 판넬이 있어요. 네. 네. 또 오늘은 또 그동안 해왔던 그 프로필과는 다르게 또 커졌더라고요 이게. 네, 거의 그렇죠. 약간 이제 엑소원분들 위해서 상반신, 네. 상반신 정도. 약간 네. 흔히 아시는 그 SNS 상태 메시지처럼 네. 오늘의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전신짤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 곡은 또 어떤 곡인지. 어떤 곡이죠? 예. 신나는 분위기와 네? 이제 팬들과 하나가 되어서 네네. 이제 떼창이 주로 되는 노래거든요. 떼창이 주로. 네. 같이 네, 부르면서 노래다. 팬들과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잘 외웠다! 이 스탠드업을 걸고 맛보기 미션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네. 사진 컨셉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먼저 도전해줄 멤버들이 좀 편하죠? 그쵸. 먼저 예. 하는 게 좀 편하긴 이게 합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승현 씨! 승현 씨 좋아요. 승현 씨가 먼저 하겠다. 이러면 부담이 되는데. 예. 야,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너무 좋아요. 일단은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저 우석 씨가 또 받쳐주고요. 예, 자, 매너. 키워드는 이겁니다. 오늘 원잇을 본 나의 표정. 전신짤 네. 준비됐죠? 네. 자, 3, 2, 1. 오케이. 와. 자,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좋아요. 아, 승현 씨. 예. 마지막에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아, 삐진 거 아니고요. 아, 삐진 거 아니에요. 약간, 아, 고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애교까지. 아, 좋아요. 올라온다 맞네요. 자, 그럼 바로 들고 있던 우리 우석 씨. 예, 예. 바로 체인지에서 가보죠. 예, 바로 갑니다. 어허. 예. 정말. 저 키워도 똑같나요? 네? 키워 똑같나요? 키워드 바꿔드려요? 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좋아요. 자, 1번, 네. 2번, 3번, 4번. 1번, 네. 2번, 3번, 4번. 5번. 5번이에요? 네. 아, 제가 5번은 진짜 애 키우려고 그랬는데. 5번, 5번 혹시 괜찮을까요? 아니, 괜찮나 모르겠어요. 아, 확실히 5번이에요? 네. 5번 애교! 저희가 이럴 줄 알고 18번까지 만들어놨는데 네. 와.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18번. 네. 아, 그럼 제가 10월 달에 생일이기 때문에 10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0번이요? 아, 네. 후회 없습니다. 오케이. 10번은 바로 애교입니다. 애교입니다. 아까 5번이 애교라고 하셨죠? 아니, 아니. 애교. 아, 5번은 애교. 애교. 아, 10번이 정확하게 애교. 예. 예, 예. 아, 1번 귀여운 예. 포즈, 2번 애교, 3번 애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승현 씨. 뭔지 알았지? 정말 좋네요. 아, 뭔 말인지 알겠죠? 너 정말 누구 편이야? 나 원잇 편이야. 훌륭합니다. 넌 누구 혹시, 편이야? 훌륭해요. 혹시 친구 위케이팝 MC 될 생각 없나? 아, 저 물어봐 주신다. 아, 저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해. 굉장히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예. 아주 괜찮아, 우리. 프로 방송장이 마이크 주머니에다 꼽았어요. 예. 야, 쏙 들어가네요. 쏙 들어가요. 자, 우석 씨 애교입니다. 3, 2, 1. 3, 2, 1. 후! 와우. 끝. 자, 됐어요. 예, 예, 예. 예. 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약간 좀 엔딩 요정 컷으로. 엔딩 요정 좋죠. 보통 10초 정도는 참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 이걸 들고 있어요. 우리 승우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자, 승우 씨. 예. 저 승우 씨. 자, 승우 씨. 아, 저요? 아, 네네. 승우 씨부터. 갑자기, 네. 자, 우리 형준 씨가 잡았고. 아, 키가 저는 키가 너무 네. 크셔 가지고. 저는 가슴 샷인가요? 아, 잠시만. 형준 씨. 아, 어이구. 아, 어이구. 자, 아, 요 정도 딱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아, 예 가까이에서 그렇죠 여기죠. 네, 자, 가까이 와주시고요. 아, 자, 네. 아, 오케이. 형준 씨 괜찮죠? 다리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예. 네네. 자, 우리 승우, 자 몇 번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1번이요. 1번 애교. 자, 됐습니다. 자, 애교입니다. 아, 이뻐 이뻐 이뻐로 이뻐 이뻐 5, 6, 7, 8 어떻게 하죠? 사과처럼 빨간 볼 예, 자 사과처럼 빨간 볼 예, 자 사과처럼 빨간 볼 이뻐 이뻐요 오케이! 후! 오케이 좋아요 예,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자, 형준 씨 그대로 예, 받아요 오! 이야 좋아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예, 자 우리 형준 씨는 몇 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는 행운의 7번이요. 네? 7번. 7번? 네. 아, 럭키 7. 섹시한 남친짤. 네. 아, 예. 또 무조건 엑소 멤버들은 왜 마이크를 자꾸 주머니에 꼽아요. 예. 자. 아,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시작을 외쳐주세요. 네. 시작. 시작. 와! 와!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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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에요. 예! 이제 섹시한 남친 이렇게. 예, 예.
어 정말 본인의 울대를 예. 기가 막히게 쓸어주셨어요. 울대 울대. 아 울대 쓸기, 울대 쓸기 좋아요. 어. 자, 자 요한 씨가요, 요한 씨가요. 예. 자 요한 씨는 어 앉아서 해도 돼, 앉아서 해도 돼요. 예 앉아서.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예 예. 일단 살짝 내려 이거 판에 예, 살짝 내리고 자, 살짝 가까이 좋아요. 자. 자 이제 번호를 맞춰주셔야 돼요. 예. 저는 9번 하겠습니다. 어 9번. 아 9번. 아 진짜 9번이에요? 9번 진짜 괜찮은가요 근데? 자 9번은 치명적인 애교, 치명적인 애교. 네. 아, 다 달라. 치명적인 애교요, 치명적인, 치명적이어야 됩니다. 예. 치명적인 애교. 마침 끈이 달려있네. 어 끈이 달려있네. 아, 자, 어. 자 앞으로 살짝만. 예. 아. 자 준비됐죠? 원잇. 원잇.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좋아요. 아, 예. 아, 원잇. 아, 좋습니다. 아, 까만 끈을 줬어요. 원잇에게 끈을 판매하네. 아, 멋져. 예, 예. 자, 들고 올 때 우리 한결 씨. 한결 씨 갑니다. 자, 우리 한결 씨. 네.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진짜. 네, 굉장히 뜨거워요. 자, 한결 씨. 자.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13번이었으니까 13번. 13번.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어. 진짜 어려워요. 네. 아 어야 아유 13번이죠? 네. 확실하죠? 조금 어려운데. 후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자 하. 13번. 네. 10초 자기 PR. 오. 어 좋아. 예. 뭐 노래도 괜찮고요, 춤도 괜찮고요, 예,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원에서 파워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섹시 이한결입니다. 섹시 이한결입니다. 오. 항상 원인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어쩐지. 오늘 자크 내린 위치가 범상치 예. 않았어요. 예. 아. 오늘 자크 내린 위치가 범상치 예. 않았어요. 예. 아. 지퍼요. 아, 지퍼인가요? 지퍼 하려고 그랬어요. 자크 아니에요? 예? 아,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진짜 가세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진짜 가세요.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자. 그래 살짝 내리는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 원잇 분들이 갑자기 네, 어, 네. 갑자기 내려 내려 그래서 어딜 내리라는 거야? 어, 어 우리 미스터 차 미스터 차 자 우리 미스터 차 네 자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요. 아 우리 은상 씨가 아 어우 다들 비주얼이 네네 비주얼이 진짜 자, 자. 좋아요. 아 요 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좋아요. 예 안쪽으로 좀만 자 자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죠? 예. 자, 예, 아름다우십니다. 몇 번 하실 거예요? 번호 골라주세요. 네, 번호 골라주세요. 제가 반에서 30번인데 30번, 30번, 잠시만요, 30번 30번이요? 19번까지 자,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와. 여러분들 아, 분명히 18번 45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실컷 하세요, 실컷 18번까지 있다고 하네. 아니, 아니 계속 45. 이 와중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게스트의 말 한마디에 바로 만들 수 있는 저희 역시 위케이팝. 예. 자, 어 좋아요, 감사해요. 역시 위케이팝. 자, 30번이요? 네. 확실합니까? 네. 30번, 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괜찮겠죠? 네. 모두를 홀릴 수 있는 섹시한 남친짤 잘 됐습니다. 와우. 자 시작. 다시 한 번만. 아 여기 긴장했어.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시고. 자 3, 2, 1 3, 2, 1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 대탈출인데? 3D 푸상. 3D 푸상. 3D 푸상. 3D 푸상. 3D 푸상. 3D 푸상.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아, 우리. 우리 미스터차, 미스터차. 아니 저돌적이세요, 되게. 어, 저돌적이에요, 미스터차. 예. 뚫고 나갔어. 이게 좀 좁네요. 어요. 어, 이거 정말 제일 활용을 잘하셨어요, 미스터차. 정말. 어, 와, 미스터차. 이거 정말 제일 활용을 잘하셨어요, 미스터차. 정말. 어, 와, 미스터차. 미스터차. 아. 좋아요. 아 예. 진짜 센스 만점, 센스 자, 만점. 이렇게 되면 들고 있었던 우리
은상군이. 안 볼 수가 없죠. 예, 은상군, 은상군. 자, 번호, 번호. 저는 네? 360번이요. 360번이요. 360번, 잠시만요. 360번이었나요? 점점 나오는데. 360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자,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496번까지 확실하십니다. 그거 얘기를 안 했다. 네. 496번까지 360번 확실하십니까? 네네. 얘기를 안 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아우 그거 너무 심한데? 360번이죠. 예. 오케이. 아. 자 예. 엑소원 멤버들도 반하게 할 섹시한 남친찰! 와. 와.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엑소원 네. 멤버들이 같은 멤버한테 반하기 진짜 그렇죠. 힘든 건데. 맞아. 예, 힘들죠. 멤버들도 반하게 할 섹시한 남친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죠? 승우 형이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어. 아, 심사위원회는? 섹시의 아이콘이죠. 아, 섹시의 아이콘. 아, 좋아요. 자, 어. 3! 2,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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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고! 고! 2, 1, 고! 고! 자, 네, 은상씨. 잠깐만. 저희는 반하긴 했는데. 네. 아직은 반했어요? 어, 어떡해.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 원, 고! 눈에 흰자만 보이면 안 돼요. 예, 예, 예. 저희가 공영방송이라서. 아, 그렇죠. 눈 부르르 안 됩니다. 눈 부르르 떨리면 안 돼요. 네. 예, 눈 경련 안 됩니다. 눈 경련. 갑니다. 자, 3, 2, 1, 고! 오케이! 오케이! 후! 오케이! 동화, 동화, 동화. 적당했어, 적당했어. 아, 지금 미스터 차 표정 봤어요? 정말! 고! 오케이! 이동도 없이! 미스터 차! 예! 로봇! 로봇 아니죠, 로봇! 로봇! 로봇 아니죠, 로봇! 아니죠, 아니죠. 아, 우리 미스터 차. 전직 로봇 출신입니다. 아, 전직 로봇 출신. 우리 은상 씨 어땠어요? 오케이, 예. 아, 참 느낌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볼살, 예. 또 봐야죠. 예. 남도현 씨. 봐야죠. 자, 우리 미니군. 미니군이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예. 미니 씨랑. 어, 느낌 좋아요. 도현 씨. 자, 몇 번? 몇 번? 3번이요. 3번? 3번? 아, 3번. 아, 3번이 근데. 확실히 3번이에요? 4번이요. 아, 오케이. 아, 4번으로 바뀌었죠. 4번이에요? 네. 확실합니까?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496번이. 496번, 잠시만요. 496번. 타이. 1762번까지 만들었습니다. 와, 1762번까지.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자, 엑소원 네. 멤버들도 반하게 할 나 배고파용 애교 버전입니다. 배고파용. 네. 엑소원 멤버도 그냥 주머니에서 음식을 줄 것 같은. 그쵸. 네, 나 배고파용. 3, 2, 1, GO! 아 잠깐 타임 아 잠시만요 배가 아픈가 배 아픈 거예요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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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고파요 애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도현아 예. 마이크 뒤에 마이크 자, 아, 마이크 말을 하면서 예. 자 말을 하면서 자 네 자 3, 2, 1 아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 지금 아, 밥 주세요 하면서 예. 방금 3옥타브 도였어요 네 3옥타브 도 3옥타브 도 빠면서요 맞아요 네. 나 네. 아 예. 어, 느낌 좋았어요 예. 자 우리 미니군 자 미니군 갑니다 아, 자 미니군 만찢남 자 아, 만찢남 자 몇 번 선택하신 거예요? 어, 몇 명 오셨죠 원인분들이? 원인분들 한 130명 예? 그럼 저는 28번으로 하겠습니다 28번이요? 뭐야? 28번이요? 저희랑 한 게 없잖아 어 괜찮아요 저희도 뭐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은 저희도 그럽니다 뭐 때문에 예예 네. 예. 오늘 원잇을 본 나의 섹시한 표정 자 좋습니다 아, 일단 섹시가 자, 들어가긴 하네요 아, 섹시는 무조건 들어가야 네네. 돼요 예? 아 그럼 자 어제 승우 형한테 섹시를 배웠어요. 배웠어요? 오! 아, 치명적이죠? 배워왔습니다. 배워왔군요.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나요? 네, 네 자, 승우 씨. 세븐에. 너만이 날 완성해 내가 널 너만이 날 완성해 내가 널 날 완성해 내가 널 섹시했어요 섹시한 흰머리 흰머리 좋아요 목관절이 목관절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는 고관절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저 죄송한데 목에 고관절이 왜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동표 씨도 동표 동동표 자 이리와요 자 이리와요 자 귀여미 자 자 우리 동표 자 몇 번? 저는 99번이요 99번 하필이면 99번. 제 생일이거든요 아 자 그러면 원인에게 생일 선물을 받은 동동표의 귀여운 애교 아 치명적이게 자 자 동동표 3, 2, 1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잠시만요 아이고 좋아 잠시만요 현타 바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됐어요 아, 표정이 진짜. 지금 완전 평온하세요 아 굉장히 평온하신 분이에요 예, 예, 예 아, 우리 예. 동동표 동동표씨 예, 동동표씨 예. 빨간 머리 파이파이 역시 이한결입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 일단은 이게 바로 맛보기 미션이었는데 아 맛보기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거의 연습용이었는데 정말 실진처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스탠드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 스탠드업 와우 Fly high fly high fly high fly high 날개를 펴 잊지 마 오늘의 비행 아 신영 누나 이런 말 꼭 하고 싶었어요 뭐요? 해봐요 누나 웃을 때 예뻐요 누나 웃을 때 예뻐요 아 이번 치아가 이번 치아가 특히 이번 치아가 정말 어려웠죠 무척 어려웠는데 예. 첫 번째 미션 곡은 웃을 때 제일 예뻐입니다 먼저 아 웃을 때 제일 예뻐 네. 엑소원 여러분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곡 소개는 이번에는 우석 씨인가요? 이번에도 누군가요? 네. 아니에요? 저희 수록곡 웃을 때 제일 예뻐라는 곡은요 네. 바로 나와 네. 바로 나와 아, 예. 저희 엑소원 멤버들이 원희세계 하고 싶은 말을 담은 팬송인데요 아, 예. 네, 저희를 보면서 항상 웃고 있을 원희분들이 저희가 네.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웃을 때 제일 예쁘다는 말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와 너무 좋다 일단 우리 엑소원 여러분 이 곡을 일단 지금 들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미션에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미션은요 바로 웃을 때 제일 예쁜 저희 MC들을 엑소원 멤버분들이 웃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정말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이 미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네네. 저는 코미디언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와 아, 진짜요? 저희는 그냥 웃어주진 않아요 정말 웃겨야 웃습니다 예 저도 사랑해요. 예. 아, 일단은 멤버 대표로 세 분을 뽑아주세요. 예. 멤버 대표로 세 분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승현이 형. 아, 승현. 승현. 한결이 형. 아, 승현. 우리 형준이. 도현이. 형준이. 도현이. 승우 형. 승우 형. 예. 승우 씨.
아, 승승이 형, 승승이 형으로. 자, 이제 세 분이 뽑히셨는데. 세 분 뽑혔어요. 네, 이제 첫 번째 도전자는 30초가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네? 20초, 마지막 분은 10초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저희 잠깐 준비를. 아, 네네. 회의 하셔도 됩니다. 아, 회의 해도 돼요. 오. 회의를 잠깐 하시고. 자, 회의요. 회의를 잠깐 하시고 계시죠. 도영근. 네. 평소에. 네. 좀 승승이 형, 약간 이 라인이 좀 많이 좀 웃긴 멤버인가요? 일단은. 네. 승현이 형이 재밌고요. 아, 예. 전체적으로 다들 뭔가 재미있는 멤버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굉장히 차분한 말투로. 도현 씨는 느낌상 예, 예. 안홍소 느낌이에요. 예. 아, 디자인 예. 좋으세요. 지적이에요. 네네. 자, 준비 되셨어요? 경준이 화이팅! 자, 화이팅! 자,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스타워치 시작해야죠. 예. 자. 경준이 화이팅! 자, 준비하고. 자, 지금, 잠시만요. 지금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주자는 우리 형준씨예요, 형준씨. 네, 그렇죠. 자. 약간 기대준가 봐요. 준비하시고. 웃어주세요. 시간. 네. 체크합니다. 1초 걸러갔고요. 네. 진짜 한 번만 웃어주시면 안 돼요. 너가 일로 가자. 승우야. 잘생긴 얼굴 너를 생각해. 민이야? 민이야? 누구야? 바로 MC분들 중에 한 분인 줄 알고. 하지 말라. 잠깐만. 우선 씨 잠시만요. 날 깨운 감각을 따라 다른 곳에 네가 있어 느껴져 You're my savior, my desire 반짝인 눈빛 내 가슴 속은 blazing 심장이 터질 듯해 너무 빨라진 듯해 이젠 점점 차오르는 내 게이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이미 준비가 됐어 난 I can take you high 이제 시간이 됐어 저기 높은 곳으로 지금 너를 데려가 Oh baby 따뜻한 순간에 순간에 우린 연결돼 있어 연결돼 너만이 연예 빠진 듯이 정신이 온통 너뿐이야 한참을 헤매던 순간 반짝인 Your life thunder My lightsaber Yeah 나만의 방법 불은 너를 빛이 데리고 가 구름보다 더 빼러 순간이 따오래도 많이 겨 Confident 부끄러운 way you're far higher Girl you wanna leave get me fine 남이 옆에 날 light you brighter 거대위 시간이 멈춘 뒤 스태워 불 꽃을 light up I can take you high oh, yeah. 이제 시간이 됐어 저기 높은 곳으로 지금 너를 데려가 스친 너와 나의 스파크 불꽃이 희어 찬란하게 비춰 분명히야 우린 다이어